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양태용 조직은 또 한 건을 준비하는데요. 그건 바로 미쓰바시 SUV 차량이었습니다. 이런 차량은 제일 잘 팔리고 그 가격도 제일 잘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한참 물색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들 앞에 떡하니 한 대가 나타납니다. 네, 그것도 미쓰바시 SUV 중에서도 제일 특급 모델이었죠. 야, 오늘야 운수 좋구나 야. 저걸로 하자. 네, 이어서 또 키 180에 이 양태용 조직이 얼굴 담당이고 전직 올이었던 텅댄둥이 또 착 나섭니다. 텅댄둥은 경찰봉을 요래요래 흔들면서 그 차량을 세우는 거죠. 니하오, 반니 경찰이다. 니 혼자야? 네, 그 차량 안에는 옷차림을 멋있게 한 아저씨가 운전하고 있었답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의 아저씨였는데요. 양태용 일당한테는 아주 그냥 쉽고도 쉽겠죠. 이 차량이 도둑질 당했다는 신고가 왔는데 함께 경찰서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텅댄둥은 이제 너무나도 익숙하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찰컥하고 수갑부터 채웁니다. 에? 그것도 뭔 말이요? 난 사업가요. 여기 자동차 등록증이랑 다 있는데? 네, 그러자 텅댄둥은 싱거워하면서 거 됐고 그런 거는 경찰서에나 가서 보여줘라. 내 임무는 너를 잡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래도 말 안 들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즉시 쏘겠다. 텅댄둥은 권총을 빼들며 어디서 뭐 공무집행방해라는 단어는 들어갔고 맨날 써먹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차량을 세울 때부터 이미 모든 거는 그냥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었죠. 하지만 또 경찰이 경찰봉을 휘두르며 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놈들 수법은 그야말로 그냥 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아저씨를 가운데 앉히고 차가 달리고 있으니 그 뒤에 앉아있던 차이구월리와 양민차에는 꾸벅꾸벅 졸았답니다. 네, 어차피 이런 작업 열몇 차례나 진행해 왔으니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았고 이번 거는 더더욱 경계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때 아들이니 내 차량이 도난 차량으로 오해받아서 지금 경찰서로 가는 길이다. 날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밥이나 먹어라. 네, 그 아저씨가 핸드폰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그 둘은 그래 뭐 전화로 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뭐야 전화로 하고 있어? 그제야 차이구월리는 제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확 낚아채고 끊습니다. 야, 누가 너보고 전화하라고 했니? 니 아주 뭐 지금 초풍 왔는가 하재야? 차이구월리는 그 아저씨한테 주먹을 몇 대 날립니다. 그리고는 낚아챈 핸드폰을 다시 보자 자, 요거 모토로라 V998이네. 요 때깔 요거 봐라 죽인다야. 네, 그 2000년에 요 뚜껑을 열 수 있는 모토로라 V998은 그 시대를 지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시기에는 엄청 비싸고 귀했었죠. 차이구월리는 또 저번에 호랑이 모양의 그 금반지를 남몰래 챙겼던 것처럼 그냥 호주머니에 척 넣습니다. 네, 양태용 조직이 그 아무리 뭐 치밀한 계획이고 기가 막힌 작전이라도 이런 상상밖에 자그마한 일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얘기 드리고요. 그렇게 그 불쌍한 아저씨는 그들한테 끌리워서 뭐 아지트에 갔으며 개와 돼지 밥으로 되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경찰들이 수사한 데 의하면 그들이 그 아지트의 개들 똥에서 이 아저씨 손톱과 발톱이 글쎄 6개나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건이었죠. 그번 건에서 양태용 조직은 그 최고급 SUV를 팔고 30만 위엔을 챙겼으며 또 시계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글쎄 3만 5천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이런 명품 시계를 하고 다녔으니 이 아저씨도 웬만한 상인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또 2만 위엔이나 되는 다이아 반지에 이 몇천 위엔이나 되는 금목걸이 그냥 온몸은 그냥 아예 명품으로 도배를 했었죠. 이어도 그가 갖고 다니던 가방을 척 열자 헐, 이 아저씨 이거 현금만 마여 위엔을 갖고 다니네? 어마어마했답니다. 뭐 다른 건 다 조직에서 처분을 하고요. 차이구월리는 또 그 아저씨 명품 가방을 욕심냈었답니다. 그러자 샤오리는 그래 뭐 옜다 니 가져라 하고 차이구월리한테 따로 뭐 그 가방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양태윤과 샤오리는 한 가지를 그냥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그 잘고리가 이미 오기 전에 핸드폰 하나를 그냥 낚아챈 걸 말입니다. 잘고리는 이렇게 작업 중에 한 개, 두 개요 피해자들이 물건들을 낚아챈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아예 이것들을 그냥 전리품들 마냥 그냥 진열장을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이번 실종 사건은 또 전에 사건들과 다르잖아요. 그 아저씨가 당하기 전에 아들과 통화를 했었잖아요. 이어 그 아들은 며칠이 지나도 부친이 소식이 없자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아니 니네 경찰서에서 데려간다더니 왜 사라졌니? 라고 그냥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어허라 뭐야 경찰이 데려간다고 했었다고? 그러면 요즘 일어나는 이 납치범들이 경찰 행세를 하고 다니며 사람들을 납치한단 말인가? 그제야 경찰들은 이번 연쇄 실종 사건들은 그들이 전에 보도 듣도 못한 신흥수법이란 걸 눈치챕니다. 야! 이 아저씨 핸드폰 번호 24시간 동안 주시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핸드폰이 켜지기만 해도 바로바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말이다. 경찰들은 비록 뭔가 느낌을 받았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 없었죠. 그러면 잘고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건적인 핸드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역시 아직도 그 잘고리 전리품 전시장에 있었답니다. 사실 잘고리도 너무 바보는 아니었죠. 그걸 감히 함부로 켜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또 아무런 일이 없자 양태윤과 샤오리는 이젠 그냥 배짱이 점점 더 커집니다. 야 우리 이제 뭐 밤에만 하지 말고 그냥 대낮에 하자. 우리 수법은 대낮이 아니라 경찰서 문 앞에서 경찰들을 납치해가도 모를 게다. 네, 그들이 추측은 정확했습니다. 2000년 5월 31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양태윤과 샤오리는 또 자신들이 지프 차량에 척 누워서는 이 지나가는 차량들을 초이스를 보는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차량들을 먹을까라고요. 그들 앞에는 각양각색의 차량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그냥 시큰둥해합니다. 그 많은 차량들 주인들은 자신이 너무 그 비싸지 않은 그 대중적인 차량이 자신이 목숨을 구한 걸 알기는 할까요? 그런데 이때 한 벤츠 S320이 그냥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 세차까지 해서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는 대로 말입니다. 야, 야 저거다 저거! 빨리 잡아라! 이어 운전석에 있던 조수광은 그냥 재빨리 시동을 켜고 쫓습니다. 에? 그런데 형님 저거 군용 차량인데요 괜찮을까요? 그러자 샤오리는 느슨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다. 어차피 뭐 더 잘 됐네. 그러면 우리 다 권총을 더 챙겨서 더 확실하게 무장할 수 있제야. 왜? 텅된 똥이니? 네 앞에 벤츠가 한 대 지나갈 게다. 잡아라. 네, 이미 그들 앞에서 지인을 치고 대기하고 있었던 텅된 똥과 양민차는 척 일어섭니다. 이어 담배 한 대를 또 꼬아 물고는 아주 또 태연자약하게 경찰봉을 휘두른 거죠. 네, 뭐 암만 군용 차량이어도 어쩝니까? 경찰들이 서라면 서야죠. 니하오, 우리 경찰이다. 이거 군용 차량이네. 군인증 한번 보자. 네, 그러자 앞에서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방향대를 탕 하고 칩니다. 야, 니네 저 뒤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인지 아니? 빨리 비켜라. 하면서 유리창을 다시 올립니다. 야,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텅된 똥은 닫아져가는 그 창문 안에다가 권총을 집어넣습니다. 어이, 니네 뭐야? 공무집행방해야? 어? 어떻게 날씨도 더운데 머리 통이 시원하게 구멍이나 하나 내줄까? 네, 아무리 뭐 군인들이라지만 권총 앞에서는 또 한없이 약해지는 인간이잖아요. 그 뒤에 앉은 사람은 군인 장교라고 그냥 간단하게 나오고 도대체 직급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2000년에 벤츠 S320을 배정받은 걸로 봐서는 그 직급이 상당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군대에서는 대단한 분이지만 양태윤 조직 앞에서는 뭐겠습니까? 그냥 잡아먹기를 기다리는 어린 양밖에 더 하겠나요? 자, 우리는 공무집행 중이니까 반항하지 말고 권총을 내놓는다 실시. 뭐 어차피 경찰서에 가서 아무 문제 없으면 돌려주니까 걱정 말고. 네, 그 권총으로 머리를 조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른 선택권이 있겠나요? 그냥 권총을 내놔야죠. 이야, 이거야. 군관이 권총은 다르긴 다다야. 이 때깔 봐라, 이거. 그들은 군관이 권총과 차량기사의 권총까지 총 두 자루를 얻게 됩니다. 야, 그 총은 니네 같은 이런 하급 경찰들이 마구 문질러도 되는 총이 아니다. 잘 모셨다가 다시 내놔라.
헐, 그 군대의 장관이란 놈이 이렇게 눈치가 없고 정신을 못 차리고서야 어떡합니까? 뭐 오케이! 양태용은 차 안에서 피 튕기면 집값을 못 받을까봐 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도착한 곳은요, 이 개들이 막 짖어대고 돼지똥 냄새가 진동하는 한 농장인 겁니다. 어라? 니네 뭐야? 경찰서로 간다며? 니네 진짜 경찰이 맞니? 경찰증 한번 보자! 아하, 양태용은 희죽희죽 웃으며 경찰증 그래니? 여기 있다! 하면서 권총을 빼서 보여줍니다. 아이고, 모든 게 잘못되고 있었구나. 군관은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권총까지 모두 빼앗긴 이상 뭘 어떻게 더 하겠나요? 그냥 그렇게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저번 회에 나온 것처럼 뭐 죽이고 몸통을 분리하고 푹 끓여서 개와 돼지 밥으로 주는 거죠. 이놈들이가 참으로 독하긴 독했습니다. 그렇게 권총들로 무장한 양태용 조직은 이 전성기인 것 같아 보였지만 이걸로 그들은 끝입니다. 네? 그러면 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요? 부파 선이양도 뚜이소 주파 주이양도 뚜이유라고 그 뜻인즉 신같이 강한 적수도 두렵지는 않지만 돼지처럼 아둔한 동료만은 정말로 두렵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그 돼지처럼 아둔하고 욕심 많은 차이구리가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저번에 이놈 이거 돈 많은 상인 아저씨한테서 그 모토로라 핸드폰을 하나 슬쩍한 거 있잖아요. 차이구리는 그 핸드폰을 자신이 전시장에 척하니 진열해놓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돈이 급해서 그걸 팔아보려고 마음먹습니다. 에? 그 잔인한 짓거리를 해가며 돈 하나만은 그냥 펑펑 받았던 그가 뭔 돈이 또 부족했을까요? 네, 사실 이놈이 그때 돈을 그냥 좀 만지고 펑펑 써대자 꽃뱀한테 말려들고 말았답니다. 잘권리는 꽃뱀한테 홀리워 그냥 돈을 버는 족족 다 그 꽃뱀한테 올인하여 퍼붓게 되는 거죠. 이제 돈도 없는데 이 요상하게 생긴 꽃뱀이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자 잘권리는 또 돈을 만들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돈이 나올 구석이 없자 그냥 그 전리품 중에 핸드폰을 팔아보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차이구리는 그 모토로라 핸드폰을 챙기고는 한쪽에 또 꽃뱀을 으스러지게 안고는 그 중고시장으로 갑니다. 고 이거 망가진 핸드폰이 아이요. 문제 없으면 어디 한번 작동을 해보시오. 에? 그러자 자유권리는 난처해합니다. 혹시라도 추적당할까봐 무서워했죠. 근데 또 곁에서 꽃뱀이 왕가슴으로 그 자유권리 팔에다 그냥 막 비벼대자 이놈은 정신을 놓습니다. 그래 뭐 이제 한 달도 더 많이 훌쩍 넘었겠다. 뭐 설마 무슨 일이 있겠니? 빨리 버뜩 팔아버리고 돈만 받고 그냥 튀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 핸드폰을 작동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불과 핸드폰을 작동한 지 5분도 안 돼서 경찰들이 와다닥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 핸드폰은요 경찰들에 의해서 한 달 내내 그냥 쭉 감시해왔던 중이었답니다. 그 진짜 경찰들을 보자 자이고리는 그냥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네, 그 핸드폰 하나 때문에 그 꽃뱀이 활약으로 양태용 조직은 들통나게 되었던 거죠. 아니면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개와 돼지 먹이로 됐을지는 그냥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이어 자유권리를 잡아두고 그의 집을 수색하자 경찰들은 깜짝 놀랍니다. 글쎄 그 전리품 진열대에는 여자 희생자들이 속옷에 지갑들 그리고 가방들 뭐 별의별 물건들이 다 있었답니다. 어이 자유권리야 너 그 진열대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 어떻게 죽은 여자들 속옷까지 진열해놓고 있었니? 어? 그 속옷이 DNA를 검색하거나 뭐 피해자들 가족들 보고 그 진열대를 확인하라고 하면 진실은 금방 밝혀진다. 어찌게? 네가 먼저 다 풀게 되면 나중에 너의 죄가 뭐 감면될 수도 있는데 어떠야? 이만한 딜이 또 어디 있겠니? 잘권리는 이미 그 사태의 심각성을 다 알고 있었죠. 그는 자기가 살려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어 그들이 범행한 모든 사실을 그냥 그대로 불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때 양태용 조직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잘권리가 잡혔다는 소식은 그 양태용이 경찰계통 인맥을 통해서 이미 그의 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어 양태용은 나머지 5명의 조직원을 불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야들아
자이고리가 글쎄 전에 그 슬쩍 건지 핸드폰을 팔다가 잡혔단다. 그놈 성격으로는 그거 하루도 못 버티고 모두 불게 될 거다. 우리는 이제 다 끝인 것 같다. 각자 다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거라. 그리고 잘 기억해라. 내가 경찰이니까 아는데 이만한 사건이면 뭐 반항해도 아무 쓸모 없다. 당장에서 총살이거든. 그러지 말고 우리 갈 때 가더라도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아서 우리 길에 오르자. 양태용은 이어 샤올린을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사실 샤올린은 돈도 100여만 위엔이나 남았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의형제인 양태용도 100만 위엔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샤올린이 나섰던 거였습니다. 괜찮다 형제야. 까짓거 뭐 몇 년 먼저 가는 것뿐이지. 별거 없다. 우리 위쪽에 올라가서는 이제 우리 편안하게 살자. 라고 그냥 다독여 줬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 흩어져서 각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른 부하들은 어떻게 잡혔는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제일 마지막까지 안 잡히고 도망간 건 바로 행동대장이었던 샤올린이었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와이프와 아들, 딸들을 데리고 기차에 앉아서 흥경강성으로 도주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데리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뭐 대놓고 다니니 오히려 사람들 시선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차 안에서 철도 경찰들이 그를 알아보고 달려들자 그 소란을 피우지 말고 우리 좋게 좋게 가게요. 우리 애들이 놀라면 아이 되니까 말이요. 흥, 내 유일한 의형제가 철도경찰이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철도경찰한테 잡히는구만. 샤올린은 권총을 빼서 순순히 건네주며 잡혔다고 합니다. 양태용이 말대로 그들 6명은 다들 그렇게 뭐 반항을 안 하고 순순히 잡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직도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에? 이게 뭐야? 이 권총이 왜 여기 있어? 네, 그들은 금고에서 한 권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권총 번호를 보니까 바로 그 두페우의 사건에서의 권총이었답니다. 이게 대체 웬일이야? 네, 그제야 두페우 사건이 진실이 나오게 되자 경찰서는 물론이고 법원까지 그냥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아니 뭐? 유일한 범죄 가능한 두페우가 차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열어준 게 아니고 니네 강도가 경찰 복장을 하고 문을 두드리니 고분고분 열어준 게라고. 그리고 니네 권총으로 먼저 위협하고 경찰서 부서장한테서 권총을 빼앗았다고. 야 니네야 정말 일렉이야.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니? 네, 이어서 권명식 경찰서 서장은 친히 나섭니다. 그는 경찰복을 두 손 모아 받들어서 그 두 배우의 추록을 마중 갔답니다. 이어 감옥에서 나온 두 배우는 그냥 얼떨결에 마중하러 나온 류후러 변호사를 보게 됩니다. 이어 막 달려가서 그 변호사를 부둥켜 안고 애처럼 그냥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류후러 변호사가 없었다면 아마도 두 배우는 지금쯤이면 총살을 맞고도 남았겠죠. 그리고 그 억울한 영혼이 지금쯤이면 아마도 이승을 떨돌면서 괴로워하고 있었겠죠. 이어 두 배우는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이놈들은 바람핀 와이프와 그 자신이 뒤통수를 친 제일 친한 왕주인 부어보다 그냥 더더욱 괘씸해놨죠. 그것은 바로 자신한테 온갖 고문을 다 진행했던 자신이 옛 동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을 피저 양피더 랑, 즉 양탈을 쓴 늑대라고 비유했던 신문사의 기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두페우는 이어 그들을 향해 소송을 냈었고 끝내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어 두페우에 대한 보상은요 그 원래의 경찰 신분을 되찾아 주고요. 또 감옥에 갇힌 동안 못 받은 월급 2만여 위엔을 줬답니다. 그리고는 100여 평 되는 집 한 채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두페우의 사건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과 맨날 우리들이 귀에 뭔가 집어넣는 그 매체들의 기사는 대부분이 그냥 돈만 바라보고 찍어대는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페우는 현재 잘 살고 있고요. 이것은 2019년 친구 모임을 할 때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앉은 사람이 두페우죠. 그는 그 뒤에도 원래 하던 그 범죄 용의자를 신문하는 경찰서 과장을 하였는데요. 전해와 다른 점이라면 정말 그냥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함부로 고문을 안 썼다고 합니다. 그 눈에 보이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였기에 말입니다. 그러면 양태용 일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매개 조직마다 이런 재미있는 놈들 한 놈씩 있습니다. 이 놈은 바로 차이구어리였습니다. 차이구어리는 자신이 죄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소리에 그냥 솔깃해서 조직이 모든 걸 먼저 부렸잖아요. 이 양태용 조직이 전부 잡힐 수 있었던 거는 차이구어리의 활약이 매우 컸습니다. 만약에 차이구어리가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입을 다물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었겠죠. 양태용이 경찰이잖아요. 걔가 만약 차이구어리가 잡혔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다면 그냥 모두 뿔뿔이 도망쳤겠죠. 하지만 차이구어리 그 빛이 속도로 아주 그냥 모두 다 불어버렸으니 양태용이 소식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던 겁니다. 차이구어리는요, 그 7명의 조직원들이 다 함께 있는 법정에서 일했답니다. 저 재판장님, 양태용 조직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거는 내 공로가 제일 큽니다. 이미 경찰서에서도 죄를 감면해 준다고 했으니 저희 사형은 취소해 주세요 라고 했었답니다. 뭐? 그러자 양태용 조직 6명이 그냥 도끼 눈을 부뜨고 차이구어리를 그냥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째려봅니다. 그중 샤오리는 또 수갑과 족쇄까지 다 챈 채로 그냥 차이구어리를 때리겠다고 달려들었답니다. 야 차이구어리야, 네 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뭐? 또 여기서 혼자서 살아남겠다고? 차이구어리는 그때 알았었죠. 만약 저 6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말입니다. 이미 그 7명은 양태용과 샤올린에 의해 눈 깜짝 안 하고 시체를 토막내는 악마들로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재판 결과 역시 양태용 조직 7명은 모두 즉시 사형이라는 판결이 납니다. 그러자 이때 갑자기 하오 하고 그냥 큰 소리로 외치더니 박수를 막 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텅디엔 뚱이었죠. 그 차이구어리도 자신들과 함께 떠나게 되니까 그냥 기뻐서 박수를 막 친 거였습니다. 사형을 판결받은 죄수가 이렇게 좋아서 박수 치며 하오 하오 하고 하는 건 또 아마도 역사 이래 처음이겠죠. 어이 차이구어리야, 우리 저 세상에서 또 보자. 네, 이거는 양태용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2000년 11월 17일 양태용 조직 7명은 모두 총살을 받게 됩니다. 이 사진은 마지막 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양태용의 모습이랍니다. 네, 이렇게 희대의 악마들 양태용 조직에 대한 이야기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준비할 내용은요, 또 오랜만에 찐하듯 찐한 흑사회 근달 이야기입니다. 흥룡강성에서는 한 남자애가 있습니다. 이놈은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찌는 듯이 못 살아서 거지무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수십 명이 거지무리에서 왕초가 되었고 나중에는 흑사회 두목까지 올라갑니다. 이놈은 집에서 호랑이를 애완견으로 키우고 AK-47 그 자동 소총을 취미삼아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얘만이 특색이 독특한 흑사회 거물 중의 거물이었죠. 얘가 활동한 시기는 1993년 부터 2003년 사이였는데요. 바로 저스 조직이 붕괴된 이후였죠. 소문에 의하면 리정광이 북경에서 활약할 때 잠깐 흥룡강성 지치하시러 다녀온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리정광 편에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로 요 뜨고 있는 까마득한 후배한테 후배 터치를 해주려고 다녀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일TV는 어떤 TV입니까? 소문 같은 거 빼고 확실하고 그 기록된 일들 만 살려내는 게 종일TV잖아요. 특히 이놈들이 그 흑사회 힘으로 돈을 쓸어담는 실제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데요. 그 생생한 장면을 또 종일이가 달달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